이렇게 이 보일의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청진항에 관련된 제가 무역회사들 해체 위기 그 영상을 올리면서 청진항 보일의 비밀을 제가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걸 내용을 요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청진항 보일의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진항은 무역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만경봉호나 그때 제가 말했던 다양한 무역선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보위대, 보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보위대는 대체로 군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된 뭐 윤대장급이나 대대장급 이런 사람들을 그 보위대 대장으로 앉힙니다. 그러면 그 보위대 인원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100명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 2교대로 진행되거든요. 항상 아침 9시나 한 10시쯤에 그 교대가 되고 있고 그 교대하는 그 보위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군사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들도 많이 서고 사회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많이 섭니다. 근데 여성들이 서는 자리도 있고 남성들이 서는 자리도 있는데 여성들 수가 솔직히 좀 많아요. 왜 여성들 수가 많으냐면 이게 정문에서 검문 검색을 하지 않고 정문에서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초근무를 서는 역할은 대체로 여성들이 하고 보초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실탄 관리라든가 다양한 그거를 하는 거는 남성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집 앞에 있던 그 청진항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청진 유래비. 항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드나 통과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행하고 그 해군사령부 무선감시소 그 건물 그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 정문은 어딘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암 식료품 상점 그 바로 앞쪽에 그 바로 앞으로 조금 나와서 옆으로 보게 되면 또 천마산 호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쪽으로 나는데 외국인들은 대체로 유래비가 있는 이런 중앙은행 쪽이 있는 그쪽 정문을 서게 됩니다. 이 양쪽의 정문에서 보이대 비밀이 뭐냐면 군무를 서는 것이 일단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오늘 그 군무 서는 건 알려드리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군무를 설 때 문제는 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2000년대 전에는 청진항에 무슨 물자가 많이 들어왔냐면 일본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친구가 저희 친구들이 일본 옷을 싹 다 한국 옷처럼 가공을 해서 다시 재판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손재주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친구는 왼손 오른손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 옷이 오는데 일본 옷은 재질은 정말로 좋은데 스타일이 한국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팔이 뭐 이상하게 길다거나 목이 이상하게 이만큼 길다거나 그렇게 이상한 옷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시 다 뜯어서 잘라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예쁘게 또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는 거죠. 일본 상품들이 그 귀국선으로 해서 이자 무역선들로 해서 거기에 와서 탁 내리게 되면 그 물건들을 빼는 겁니다. 빼는 게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 물건들이 항에서 보위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위대에서 막아버리면 그 물건들이 못 통과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보위대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갑자기 그 저희 집에서 그 청진항 바로 그 정문이 바로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보이대하고 이미 만경봉호나 이러한 무역선에서 내리는 그 선원들 있잖아요. 그 선원들은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내릴 때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선원들은 집을 이 해안동에다 많이 거주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짐을 빼가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따 사람들이 기본 드나드는 그 정문으로 안 가고 딱 이 유래비하고 해군사령부 중앙은행 있는 그 정문을 가서 거기 보이대더라고. 너 근무 몇 시에 오니? 너 근무 언제 서니? 사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대 애들은 이 무역선을 타는 그
선혼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지 못해서 엄청 고릅니다. 해외에 나다니는 유일한, 예, 북한의 유일한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해외에 나가 들어올 때마다 갖고 들어오는 그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위대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한번 짤 때, 어느 선박이 들어왔다 이러면 보위대원 여자 하나만 거기다 세우지 않고 초수장이 거기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보위대 내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알게 됐냐면, 당시 보위대 대장을 하던 사람이 강원도에서 대대장을 하다가 제대에 대해서 청진에 들어와서 거기 받았어요. 그분 딸이, 그 보위대장 딸이 바로 저하고 같은 학급 친구였고, 그 친구가 내가 강제 입양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경솔까지 쫓아와서 배신감이 든다고 나한테 막 해보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얘네가 그 제대 공간이 받았던 그 집을 그대로 살면서 그 보위대 대장 때 그래도 아버지가 비축해 놨던 식량들, 달러나 뭐 다양한 이러한 경제적 그 여건으로 얘네가 그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살았어요. 나중에 제가 장교 돼서 친구 집에 갔을 때그집 어머니가 그때 맛있는 이렇게 지짐, 밀가루 지짐을 예쁘게 해가지고 저 먹이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입양을 갔다고 해서 잘된줄 알았더니 오히려 너한테는 고통만 따랐구나 이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 생각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보위부 시스템을 잘 알거든요. 그때 사실 내가 입양만 안 갔으면 이 친구하고 둘이 같이 이 보위대에 들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나는 그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근로단체 비서하고 백화점 당비서가 나보고 너 졸업하면 나한테 오겠니 안 오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졸업하고 조금 생각해볼게요 했거든요. 내가 길길이 날뛰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보위대를 원래 나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무조건 얘네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나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키 크고 체격이 좋기 때문에 난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는데다가 돌아가신 부모님들 다 이력이 좋기 때문에 청진 본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 친구가 내가 두부국 하나 끓여가지고 그 두부국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식을까봐 한밤중에 10시, 12시에 제 동생하고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지 동생하고 그걸 품에 끌어안고 우리 집까지 왔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거든요. 아, 보위대 비밀을 말하다 갑자기 방향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렇게 이 보위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이 진행됩니다. 이 보위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여기에서 이제 수산물이 통과해야지요. 무역선 물건들이 나와야지요.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보위대를 띄지 않으면 수많은 자기들이 그 불법으로 가져온 군불것들을 빼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장사꾼들도 그때 당시에 청진항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자전거가 일본 배에서 일본 자전거가 그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진에서도 일본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한 보위대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보위대장 집에 뭐가 들어온다? 네. 사탕가루 배가 들어오면 사탕가루가 쫙으로 들어오고요. 밀가루 배가 들어오면 밀가루가 쫙으로 들어오고, 밀살이 들어오면 밀살이 쫙으로 들어오고, 네, 옥수수 배가 들어오면 옥수수가 쫙으로 들어오고, 이 보위대 이 가족들이 진짜로, 진짜 북한에서 알짜배기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 청진항 보위대 비밀이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청진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 이 보위대 비밀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나름의 정말 꿀보직 같은 이 보위대들. 네.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아마 지금도 이 청진항이 아무리 볼거리가 없어도 보위대가 갖고 있는 역할은 아마 클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무역선, 무역회사들 해체 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청진항의 그 위기를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아, 보위대들이 이러면 어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때 제 친구 그 아버지도 보니까 미리 쌓아놓는 저축이 한게 있고, 그것을 그냥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사로 굴립니다. 그 친구 엄마는 거진 군간가족으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제대된 후에도 남편이 그렇게 보위대장으로 있어서 장사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구는 장사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기 전에도 들려보니까 그때 청년공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집도 포항에 시집을 갔지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큼 자기네도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청진항 보일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금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쭉!